가장 보람있던 기억 한 가지를 꼽으라면 좀 말하기가 힘들고요. 대체로 제가 6학년을 많이 맡았는데 저희 반 애들이 그 어린이 헌신 예배할 때꼭 사회를 맡거나 이렇게 꼭 프로그램을 맡는 애들이 꼭 저희 반에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했고요. 그다음에 아이들이 커가면서 중등부로 고등부로 올라가도 잊지 않고 볼 때마다 꼭 인사를 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.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, 또한 특별히 인상에 남는 아이가 있다면은 저기 요즘에 들어서 작년에 맡았던 한 아이가 한 번도 잊지 않고 숙제를 그렇게 잘해와요. 그제 위튼 홈뿐 아니고 메모리버스를 꼭 잘해왔거든요. 그래서 아주 참 감사했고.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, 이렇게 또 오랫동안 할수 있도록 모든 여건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, 또이 모든 것이 다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왔으니까 한 12년 됐어요. 와우. 예. 12년 했는데 한 중간에 2년은 쉬었었어요. 그러면은 벌써 한 10년? 매년 한 명씩은 꼭 있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, 막, 다들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솔직히 말해서 진짜 너무 잡기 힘든 애들, 물론 저희들 열심히 교사들 기도도 하고, 하지만은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, 그 중에.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항상 강조하시지만 저도 생각하라는 게, 저희들이 교사가 뭐 일주일에 한번 연락하고 주일날 한 시간 만나고 그런 너무 부족해요. 진짜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또 말씀으로 같이 뭐 가정 예배를 드리신다든지 그런 걸안 하면은 여기서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 저는 솔직히 많이 봐요. 너무 부족하니까, 저희들이 물론 부족하니까 그렇겠지만, 만약에 집안에서 도와주실 수 있으시다면 그런 경우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찬양대를 가르치면서 힘든 시간도 있고, 그런데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, 그리고 찬양을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말안 듣고 연습 안 하고 그럴 때는 화도 많이 날 화도 많이 나고.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소리도 많이 지르고 이랬는데,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지 어텐션이 생기고 그런 거를 많이 배우고 하면서도, 그리고 이제 아이들 화낼 때도 있지만 또 지금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. 항상 좀 말썽꾸러기들이 기억에 남는데, 그중에서 이제 어떤 아이 한 명이 되게 말을 안 들었어요. 반항도 심하고 찬양대 할 때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다 꼭 턱백을 하고, 그런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이제 가정적으로 좀 어려운,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브로큰 패밀리에서 자란 아이였어요. 근데 그 아이를 알고 그런 사정을 알다 보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, 또그 아이를 되게 생각하게 됐는데, 이제 썸머 캠프에 가서 또그 아이에게 에티튜드는 별로 변한 게 없었거든요. 근데 가서 이제 그날 밤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. 그 아이가 또 눈을 뜨고 별로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길래,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, 나중에 기도를 막 하다가 보니까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한테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, 또그 아이의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런 일이 나타났는데, 그때 되게 그 아이는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,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아이로 되었으면 좋겠어요.